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여론이자 구설이자 인기잖아요. 네. 구설이 곧 인기죠.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. 근데 저는 그쪽으로 이분은 기운이 좀 난 있다고 봐요. 근데 조금은 부족하니까 네. 공똑이 많아요 이 집은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네. 전에 선생님께서 생년월일은 필요 없고 이름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이재명 씨라고. 그건 많이 조금 솔직히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아. 와.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. 이재명 씨. 이분도 조금 어쨌든 간에 사실 정치인인데 선생님이 딱 이 성함만 놓고 보셨을 때 이분의 성향이나 성격은 어떠실 것 같은지. 저 직설적인 거 알죠? 네. 약간 눈구렁이다. 아는 것도 많지만 네. 잘 표현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네. 안으로 생각이 더 많아. 그래서 10번 생각하고 1번 움직이는 사람. 아. 쉽게 말하면 눈구렁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좀 많이 학식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, 이 사람은. 좀 노련하다. 또 영특하다. 안 좋게 말하면 간사하다. 좀 장깨가 강하다. 장깨가 좀 있다.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아닌 거는 한 번에 팔을 팍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빼는 성향, 남들 모르게.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왜 어째 나는 왕관의 기운도 있어요. 왕관. 근데 그 기운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 지금. 그만큼 경쟁력이 세다는 거겠죠? 그럼 사실 이거는 22년도 운기와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22년도에 이 이재명 씨 운기는 조금 어떨까요? 한 발이 모자랄 것 같아. 아. 정상에 올라가려면 한 발이 부족해. 근데 운기는 진짜로 정치인이 맞아요. 그리고 저상독으로 많이 살고 있는 분이고 이분도 뭐 이런 분들 다 식감을 있어 세죠.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여론이자 구설이자 인기잖아요. 네. 구설이 곧 인기죠.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. 근데 저는 그쪽으로 이분은 기운이 좀 난 있다고 봐요. 근데 조금은 부족하니까 네. 공똑이 많아요. 이 집은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. 이재명 씨가 혹시 몰라요. 네.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. 이재명 씨 관계자라든지. 어떻게 보면 그러면... 그분들은 선생님을 좀 욕을 하고 싶어요. 왜 욕을 해요? 좋은 얘기 했는데. 나쁜 얘기도 좀 하셨으니까. 나쁜 얘기 뭐 안 했잖아. 나 발 빼야지 나도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아니 운기가 좋아요. 네. 근데 조금 부족한 기운이 있다는 얘기지. 조금. 그거는 이제 무속인들은 그런 거 이제 조금 부족한 거 뭐 닦아라 공두려라 하잖아. 근데 이런 분들이 그거 하겠어요? 그렇죠. 근데 사주로 놓고 봤을 때는 왕관을 써야 될 기운은 있어. 근데 확실하게 내가 말을 못하겠어. 떨려서.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돈 받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네. 말 잘못 나가면 또 악플 달리잖아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